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런던 호스가즈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황금마차를 타고 찰스 3세 국왕과 버킹엄 궁전으로 향했는데요. 현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최지숙 기자. 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에 대한 성대한 공식 환영식이 조금 전 런던 호스가즈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 생중계로 현장 영상을 전해드렸는데요. 올해는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는 해로 찰스 3세 국왕이 국빈을 초청한 건 지난 5월 대관식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숙소까지 영접온 윌리엄 왕세자 부부와 환담을 나누고 공식 호스가즈 광장으로 벤틀리 의전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환영식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영국 왕실 및 정부 인사들과 밝은 얼굴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존경의 의미로 예포 41발이 발사됐고 왕실 군악대의 연주 속에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왕실 근위대의 사열을 받은 윤 대통령은 연이어 백마가 이끄는 황금마차에 올랐습니다. 특히 의장대 사열엔 아리랑이, 황금마차 이동 땐 애국가가 연주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두 7개의 마차가 준비됐는데 윤 대통령은 국왕과 김건희 여사는 왕비와 각각 마차를 함께 타고 버킹엄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왕 주최 오찬을 함께하며 찰스 국왕과 훈장 및 선물을 교환하고 버킹엄궁 갤러리에 전시된 한국 관련 소장품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와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찾아 헌화도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이번 국빈 방문의 주요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바로 영국의회 연설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산실로 평가받는 영국의회에서 그동안의 한영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의 영어 연설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영국 런던에서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